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나이 중드 이떡기 리인심상. 나개는 영왕을 인질로 삼아 무사히 궁을 빠져나가고, 성지는 집으로 고뇌관이 찾아오자 초월과 다정한 부부 연기를 하는데, 고뇌관의 의심에 또 거짓말하는 성진. 서류는 이들의 대화를 엿듣고 또 다시 좌절합니다. 나극에게 옷을 선물하려는 소이빕. 그녀를 만나러 가던 나극은 소대인을 만나고, 소대인은 소이빕을 두고 나극과 거래를 합니다. 나개에게 납치된 영왕은 꾀를 부려 자신의 위치를 알리려 하지만 이를 알아챈 나개 때문에 실패하고, 초월에게 도요의 생일 선물을 건네받다 우연히 서류의 이혼합의서를 본 성진은 초월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해줍니다. 소승자와 함께 서류에게로 간 초월. 그녀는 그동안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서류였음을 알게 되고, 서류는 초월에게 불꽃놀이를 보여주는데 때마침 시력이 돌아온 초월. 그들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키스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성진은 자신의 사랑을 접기로 합니다. 이제는 초월과 떨어지기 싫은 서류와 그를 보내려는 초월. 그들은 설모를 생각해서라도 자신들의 삶을 소중히 여기기로 합니다. 나개에게 인질로 잡힌 영왕은 그녀를 회유해 보려다 실패하고, 나극이 쏜 화살에 영왕이 대신 맞고 쓰러집니다. 나극은 영왕에게 화살을 잘못 쏜 죄로 수배령이 붙고, 소이빕을 몰래 만나러 오는데 서로에 대해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입을 맞춥니다. 궁에서 설모를 위해 재를 올리던 도요는 동식의 시종이 하는 얘기를 엿듣게 되고, 이를 알리려 초월에게로 가다 부상을 입고 초월 품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도요를 살리고 싶은 초월은 요시 아저씨에게 방법을 묻고, 꿈으로 들어간 초월은 생진석이 죽은 사람은 살게 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남은 기회를 써서 또 다른 희생을 맞게 하려는 초월. 서류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본 초월은 꿈을 바꾸기 위해 그에게로 달려가고, 걱정하는 서류 옆에서 거짓말을 해가며 남아있으려 합니다. 밤새 눈물 흘리는 초월. 서류는 다리방울을 그녀에게 다시 주려 하지만 초월은 받지 않고, 성진은 초월이 마지막 꿈을 꿨다는 사실을 알고는 초월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서류는 초월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초월을 찾아온 성진에게서 초월이 꿈을 꿨음을 듣게 됩니다. 동식의 비밀 통로를 찾아 내부로 들어간 병력들과 그들을 막는 자객들, 최종적으로 맞붙은 동식과 서류. 서류는 동식의 칼을 맞고 쓰러집니다. 다가오는 동식에게 저항하는 초월. 그들은 설모 죽음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33, 34화 리뷰였습니다.